자, 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유재한 소식입니다. 유재한 소식. 전에 그제 풀영상에도 나와 있죠. 유재한이 작곡비를 먹튀했다. 그리고 저 유재환 스승도 유재한을 지금 저격했더라고요. 시청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네, 여기 나오네. 아닐까요? 오히려 유재한, 여기 미친 감성, 감성 사운드라는 이, 저, 음악, 그,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도, 유재한 피해자가 직접 얼굴 공개하며 출연했습니다. 감사하다, 안 하겠다라고. 많고 피해자들이 좀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소극적인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우선 본인이 좀 어떤 피해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사화된 내용에 있는 대로 작곡 사기 피해자분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한 곡에 130만 원의 피해를 받은 건데 이제 유재한 씨가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한 곡을 추가하면 또 얼마 추가, 뭐 미니 앨범이면 또 얼마가 추가, 정규 앨범이면 얼마가 추가 이런 식으로 돼서 피해 금액은 다 천차만별이고 또 기사화돼 있는 내용으로 뭐 성희롱 여성분들 이제 성 관련 이제 피해자분들도 계시고요. 또그 외에 오픈 채팅방, 공개적인 채팅방에 지금 유재한 사기 피해자 모임 이 채팅방이 있는데 일단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곡 130만 원의 피해고요. 2022년 3월에 유재한 씨가 첫 번째 3월에 예, 첫 번째 이제 모집 같은 걸 했습니다. 본인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무료 작곡을 해준다 이런 모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신청할 때막 급하진 않아서 맨 마지막에 해도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부터 천천히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1년이 넘어가지고 근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게 네. 130만 원이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13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또 그렇고 작곡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이제 보냈던 유재한 씨 카톡을 보면은 본인은 원래 곡비를 다른 데서 뭐한 400? 뭐그 정도 받는다. 편곡 한 300. 네네. 원래 700 정도가 드는 건데 그 곡비는 다 무료고 이제 나머지 비용이 있어요. 믹스 80. 믹스 80. 네. 마스터링 10, 그리고 본인이 쓰는 세션, 비가 20만 원, 그리고 네네네. 녹음비. 녹음비. 예, 아. 들어간다고 제가 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30의 비용은 무조건 선입금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 메시지를 보내. 자기한테 들어가는 곡비를 안 받는 대신에 이거는 공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상술 같은데? 공짜면 공짜여야 되지.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는 거 마치 우리 그런 거 많이 저기 마주하지 않나요? 뭐 공짜인 것처럼 해놓고 나서 돈 받는 행위들. 보냈어. 그럼 이게 본인 앨범을 내는 거예요? 네, 제 앨범을 내는 건데 아, 곡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션 넷에 들어가 있는. 아무튼 둘다 인스타그램을 일단 빨리 해야 된다. 오늘 만나 네 음악 겨우 잘. 저도 피해자분들처럼 힘없이 음악한 적이 있었거든요. 돈 없이 음악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알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돈다 갈아 넣어가지고 음악 했었던 그 시절로 저는 절대 안 돌아갈 거거든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 시절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그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한아, 이건 너무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도 완전 무명 시절 다 겪다 무도라는 행운을 만나 네 음악 겨우 잘 풀렸듯이 음악이라는 게 신인 시절은 되게 고되고 지하 100층에 갇힌 느낌일 만큼 힘든 거잘 알면서 이 신인들의 피 같은 돈도 모자라서 저작권까지 갈취할 수 있니? 더 이상 피해자들과 이런 대화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고 네가 직접 통장 내역 다 검색해서 한분한분 먼저 연락해서 피해자분들 보상해드렸으면 해. 이거 하루 이틀이면 할수 있잖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신인 뮤지션 분들, 특히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이 커짐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더 무섭고 힘드실 것잘 압니다. 내가 이런 이게 지금 이 소식을 제가 다뤘을 때가 그때가 오슈 했을 때가 유재한 며칠 전이지?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여기 2주 전에 처음 폭로가 나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갖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자들 성희롱 건도 있어. 뭐 땡땡 씨, 태순 씨 저랑 스킨십 하는 생각, 상상, 발칙한 상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약간 이런 좀 되게 노골적인 그런 멘트? 짜치는 멘트?
이런 걸로 좀 DM 오는 여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취근덕거렸던 것도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 발표하고, 근데 그 결혼 발표하는 그 예비 신부가 갑자기 사실은 뭐 배다른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 지금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피해자가 한 두 명, 세 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졌었어. 그래갖고 이게 유명해졌는데,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피해자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유재한이랑 엮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나 봐. 이건 또 뭔 내용이냐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갖고 내가 축가해주겠다라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렸대. 그래서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축가 의뢰를 해갖고 축가랑 사회까지 세트로 해주겠다면서 80만 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비신부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고 너무 좋다. 둘 다 해준다 그러니까. 유명 방송에 나왔던 이 싱어송라이터 유재한이 축가랑 사회까지 해준다니 그것도 80만 원에 돈 굳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는데 결혼식 당일날 갑자기 잠수를 타더래. 남의 결혼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연락이 끊겨갖고 사전에 그 어떠한 고지도 없이 당일날 잠수를 타버렸다는 거야. 단순하게 축가만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봐줘야 되는 일인데, 축가는 다른 사람 뭐 딴 두세 개 문제가 있다 그래도 한 명 빠지면 두 개 무대만 보면 되는 거야. 축가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결혼식 당일날 이제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지. 굉장히 무책임한. 멘붕에 빠졌던 신랑이 예식 진행 10분 전에 지인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사회를 구했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그래서 상상조차 가지 않는 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대. 근데 이제 80만원 돌려주고, 신랑 입장에서는 지인 섭외하면서 들었던 50만원 보상금도, 돌려받았다고. 덕분에 제 하나뿐인 결혼식이 망가졌네요. 정말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서 죄송스럽게도, 최악의 무대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죄송하다 얘기해야 될지 매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갈까 당일날 갈까 했는데 당일날 간 선택을 하다가 결국 이래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목요일에 저 신혼여행 갔는데 그 전에 정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2022년에 있던 일이야. 제가 오늘 이내로 보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진짜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타입인가 봐요. 유재한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 와,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도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송금했었다고. 아니, 와. 100명 정도래. 아니, 뭔 돈이 필요해져 이렇게까지 한 거지? 뭐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박명수 아저씨한테도 좀 피해갈 것 같지 않아? 앞에 나 물 좀 줘. 아, 유재한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뭐 해명 같은 거 없어? 아유, 인스타 삭제했네. 인스타 삭제했어. 맞지 여러분들? 계정 날렸네. 유재한 결혼한다는 사람 또 누구야? 배다른 동생이란 얘기 또 뭐고? 뭐야 대체 이 사람? 작곡가 유재환 씨가 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작업을 이유로 사람들 갔습니다.
본인은? 유 씨는 유재환 씨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유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하고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재환은 23일 소셜미디어에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 중이에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재환의 예비 신부인 정인경은 작곡가로 박명수, 오마이걸 등과 함께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사랑을 키워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한편 유재환은 최근 30kg을 감량하며 두 번째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인스타 있다고? 유재환 쳤는데 안 나왔잖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혼 사기 작곡가 계정 폭파됐다는디? 아이디를 바꿨다. 하마입스 이요. 여기네요. 올렸네. 아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디를 바꿨어? 네, 월 1일 날 올렸습니다. 네, 그걸 맞아요.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닙니다. 성추행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이복 동생 거짓 언급 죄송합니다. 좀 정신적으로 오락가락 하나 본데? 이복 동생 거짓 언급도 죄송합니다. 당최 뭔 생각인지 제가 톱스타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그런데 한 달 전 그 당시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는 게 부담스럽고 감춰야 할 일반인 여자친구였기에 너무 갑작스레 워딩을 정말 미친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한 듯 이복 동생이란 말을 써서 가족을 욕도이고 하 이번 주에 좋아해 주셨던 분들과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오락가락 이상하다 이 사람. 연기하는 건지 골 때리네 진짜. 정신이 또 이상하다고 하긴 하더라고. 넘어갑시다. 기성용 야추 사건이 뭐야? 기성용 야추 사건? 급소를 맞았다던데. 기성용 야추 사건? 케이리그 물병 던진 거 알았지. 어? K리그인데 이렇게 물병을 막 갖다가 경기가 개판이었나? 왜 이런 거야? 마지막에 역전 당했다? 아. 골키퍼랑 기싸움 하다 그랬다. 기성용 여기 있다. 어유. 오우. 어이구. 오우. 시계 맞았는데? 인천 팬들이 뒤에서 패드립 받고 욕 존나 했대.
참다 참다 막판에 이겨서 도발 한번 했더니 물병 오지게 던졌대. 아 뒤에서 막 뭐라고 했나봐. 아 졸라 신경쓰이네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역전승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뒤보고 이렇게 어퍼컷을 날렸대. 이렇게 팬들한테 이지랄했대. 근데 이건 키퍼가 잘못했다. 그렇게 안 했대요. 그럼 뭔 어퍼컷을 했다는 거야? 그냥 팔 휘둘렀다는데 그냥 세레모니 하는데 그냥 떠졌다는데요? 아 이겼는데 네. 선수들 보고 와 이게 아니라 뒤 보고 와 이랬나 보다.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열받을 일이야? 이건 좀 저기 팬들이 잘못된 거죠. 인천 팬들이냐? 한정하겠다 진짜. 아, 허이 인천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 어? 형님 기가 하나 잡아야겠네. 아. 아이씨. 근데 K리그 관중들 많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원래 텅텅 비었던 것 같은데 축구가 좀 인기가 있나봐 K리그가. 아, 요즘 K리그 흥행하고 있어? 아유 그래 뭐 흥행하려면 저런 일도 있어야지. 저런 잡음도 있어야지 뭐. 나 이 새끼 그 강퇴해버렸어. 로또 맞으면 빚 2억 갖고 5천만원짜리 차 하나 사고 지금 회사 다니며 조용히 살고 싶다. 매주 토요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로또 용지 확인하고 로또는 좆또 라며 술을 한 잔 빨지. 오늘은 술을 먹고 싶지 않다. 격하게 소리질러 보고 싶다. 난 똑같은 번호 다수를 산다. 5천원씩만 맞아도 저 용지 하나에 25,000원 25만원 500 2억 50억 카페에서 이렇게 일기장 마냥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팬들도 한마디 한 거야. 여기 일기장이냐? 윤태훈의 철퇴 맛 좀 볼래? 코트형 오면은 너는 무조건 강퇴야. 잘 가시고. 근데 마지막에 정지시키려면 정지시켜 돼지새끼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민주주의 맛 좀 보여줬지. 강제 탈퇴 당첨 축하드립니다. 당첨시켜줬지. 아 음바페 킬리안 음바페 레알 이적을 위해서 연봉 약 33% 삭감 예정. 그 음바페가 이제 진짜로 레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봉에서 좀 깎아서 들어간다고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는 킬리안 음바페 영상이 이제 떴고 어제 떴죠. 그래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거의 확정되었다. 근데 이제 연봉의 3분의 1을 삭감할 예정이다. 레알에서 시즌당 약 1,500만 유로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초상권과 연봉과도 거의 같은 금액이 8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원래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선수가 딱 이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 되면은 그 선수에 대한 초상권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져가. 그래가지고 나이키랑 콜라보하고 뭐 광고 모델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레알에서 빨아간 돈이 무지막지하거든. 선수 장사를 또 레알이 잘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 그 초상권에 대해서 호날두가 이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레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초상권에 대한 인센티브. 아, 추갈못이어도 이 정도는 알지. 지금 리알 경기 어떻게 됐냐? 이겼냐? 챔스 말고. 2군으로 4-0 승리가 아니에요. 2군으로? 예. 야. 그라나다랑 했던 거죠, 이게. 프리메라리가. 그라나다랑. 그라나다랑 레알 마드리드. 야, 4대 떡으로 이겼네. 레알이. 저기는 토트넘은 진땀승 2-1 번리 2-1 번리 2-1 손흥민이 넣었어? 기록 누르면 될걸요? 유효 슈팅 없고. 득점은 없는데요? 득점 포로랑 판더펜이 넣었는데? 수비수들이 두 골 다 넣었다고? 아. 다 수비수가 넣었구나. 그래요. 케인도 무관, 손흥민도 무관, 이 무관지옥. 그저 아우디컵. 아, 쉣. 진짜 이 무관듀오 어떡할 거야? 둘이서 굿 좀 해라. 손흥민이랑 케인이랑 굿을 해. 둘이 굿을 좀 하라고. 어? 개개인의 성적으로는 그렇게 좋은데 왜 계속 무관다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겨? 어? EPL 역대 탑 30 득점자 중에 무관 불밖에 없다는 거. 케인은 또 거기 닭띠야. 야, 무관 DNA가 흐르나 보다. 토트넘은 넘어갑시다. 5시까지만 합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컨텐츠 합시다. 앞으로도 앞으로 중고 거래하는데 세금을 과세한다는 이 저 국세청. 중고 거래 안 팔려서 거래 완료 눌렀는데 이게 종소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산의 거래와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요.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로 처리한 건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거래 완료로 처리한 다음 다시 글을 올렸는데 2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겁니다. 한 중고거래 이용자의 경우는 장난으로 9,999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의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측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수정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세금 빨아가려고 별 개짓거리를 다 하고 자빠졌네. 물론 업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어. 근데 일반 그 중고 당근에서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봐봐 이 마우스에 대한 이거를 이 마우스에 대한 거를 이미 나는 저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갖고 샀는데 이걸 내가 팔 때 또 이거에 대한 돈을 또 내냐고. 이게 말이 돼? 어?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아니 법을 뭔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이게 이중과세 아니야. 참 막 업자들은 좀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어떻게 잡아낼 거야? 물건 하나가 100명을 거쳐간다면 그 물건을 대상으로 100번 세금을 거둘 수 있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네.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우리가 약간 지금 상상임신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미친놈들 아니오. 진짜로 말도 안 돼. 이성균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 요거 요 영화는 뭔 영화냐면은 그 재규어 김재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가슴에 빵 구멍 낸 사람. 그 김재규 역할이야. 재판 받고 저기 사형 선고 당했잖아. 그 이야기야. 김재규 영화 또 나오는 게 아니지. 우리가 그때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병헌이 그러고 마지막에 이병헌이 향하는 차가 거기 다른 곳으로 이제 향하면서 거기서 이제 끝났잖아. 그 이후의 이야기라니까. 그렇지. 남산의 부장들 그 이후의 이야기. 김재규 메인 스토리는 처음 같은데 나도. 확실히 우리 카페는 조금 약간 우성향인 것 같아. 남자들은 약간 우성향이 강하구만. 여자들은 좌성향이 강하고. 나는 좀 좌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싫어? 어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나 윤석열이 너무 싫어. 개 무능해갖고, 진짜, 너무 싫어. 같은 윤씨인데. 너무 막 토악질나고 역겨워. 무능의 끝판왕, 그리고 불통. 그게 개빡치더라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공감해? 이러면 자성향이야? 이건 자성향 아니라고? 아, 우파인데도 우성향인데도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면 가지 자르기 같은 느낌으로, 저건 우파가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럼 난 자성향은 아니네. 윤석열이 너무 싫은 거니까 지금. 난 중도구만. 오케이, 확인. 물이 많은 여자를 만나라는 뭐야? 조회수가 거의 3천인데. 본인은 물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 저래? 아, 왜요? 저 그냥. 왜 저래? 진짜. 이거 저기 님물캐시잖아. 사주에 물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요. 조현영이야?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네. 그 물 근처에 살거나 어항 같은 거 키우고.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물이 많은 여자.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어. 잠깐만 엄마인 척 해줄 수 있어? 아, 너무 슬픈. My mom is dead, so can you guys just pretend to be my mom for a minute? Okay, so guess what? I officially got hired in the ER. Midship. I'm Bobby Mom. 그 수준인데? I'm Bobby Mother. I'm Bobby Mother. 야, 그 영상 한 번만 링크 좀 주라. 오랜만에 보자. I'm Bobby Mother. 그 우참 챌린지 1회 땐가 나왔던 거. 링크 맞아, 이거? 아, 이거 다른 거예요. 빨리 찾아줘봐. 미국 개그는 참 성역이 없어. 시카고 있는 동물 머리끄덩. 아니 원본 없어 원본? 원본 뭐라 쳐야 되는지. 방송 패드립 수준? 아임 미국 방송 패드립 수준? 나온다. 나와요. What's an animal in Chicago? The grizzly animal. In Chicago? Okay. Your mom. It's funny. That grizzly animal. don't talk about my mother. It's just a joke. Relax. Yeah, my mother's very pretty. She's a beautiful woman. Unlike your cross-eyed mother. Well, you don't have to fucking get... I'm a Bobby Mata. I'm Bobby Mom. You're so fucking mean, dude. What's that animal in Chicago? I'm Bobby Mata. I'm Bobby Mom. 웃기긴 해, 저런 게. 그냥 저항 없이 터지잖아. 한국 결혼식 돈이 아깝다는 외국인 여자. 나 결혼식 너무 싫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결혼식 자체가 너무 비싸요. 우크라이나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놀아요. 나는 그 돈이 안 아깝거든요.
한국에서 두세 시간만 빌려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쓰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결혼식이. 사진만 찍고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요즘 그 헤드메? 헤어 드레서 드레 그 드 드레스 메이크 헤드메라 그러나 헤드메 스드메 그래 스드메 그게 얼마 스드메 가격 스타일링 만만찮은 결혼식 준비 비용 중 특히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에만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 아니 뭐 사진 찍는데 몇 백만 원 드냐고. 맞고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나 신상이나 이런 고르면 봐봐 일단. 그런데 실제 지출은 사방 비용들이 한 5, 60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나 신상이나 이런 고르면서 한 70만 원 정도 추가가 됐던 것 같고요. 어떤 실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또 한 2, 30만 원 추가가 되고 결혼 6개월 전에 일정을 바꿨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날짜가 변경되게 됐는데도 200만 원을 그대로 낸 거였고요. 아, 어이가 없었죠. 각종 추가금과 위약금 때문에 결혼 준비 중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는 흔합니다. 진압하기 위해 표준 약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비싸게 할까? 결혼식을. 그지? 나도 진짜 이거 이해 안 가. 나도 이거 위약금 냈거든. 내가 깼으니까 내가 내는 게 맞긴 한데 아 진짜 아니 나는 이제 파혼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냥 헤어진 거지. 왜냐면 부모님끼리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무튼 진짜 이거 다른 방송인도 그러지 않았나? 그지 촬영 다 하고 거기는 그지 그거 다 위약금 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쓰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진만 찍고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면 왜 굳이 아깝잖아. 진짜 아까운 돈이 맞아. 그지? 스드메 플러스 식장.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또 그게 있지.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하객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하객들한테 받는 축의금으로 또 그거를 충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기도 갔다 올 수 있잖아. 그 신혼여행까지도 또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올 사람 많으면 하는 게 이득이긴 해.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지인들 그냥 지금 결혼식 제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모든 인맥 싹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메꾸는 거지. 개모임 같은 거야. 어차피 나도 내 결혼식 와줬던 사람이 또 결혼하면 또 그 돈이 또 나가. 다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개모임 같이. 근데 결혼 못하면 이제 개손해인 거고. 결혼 못하면 10손해. 그렇지.
지구 역사상 단 세 번만 발견됐다는 생물? 이게 뭐야? 해파리 아니야, 해파리. 졸라 특이하게 생겼네.